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땐 이제 1998년도 말 추운 겨울인데 여러분, 이 두청 따스 같은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놈들이 이 맨날 뭐 하며 노는지 아시나요? 이것들이 은행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이 보통 사람들이 평생 동안을 펑펑 써도 다 못 쓰고 죽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하여 별 할 일 없는 두청 따스 우수왕보 왕롱짱 이렇게 네 명은 베이징으로 가서 요 맨날 마장 놀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수왕보란 처음으로 나오는 놈인데 쏘앙짱 따거의 사촌 동생인데, 쏘앙짠 따거도 영 오랜만에 나오는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50만 무장 경찰 군대의 넘버원이었죠. 하여 이렇게 다들 뒷배경이 있는 것들이 베이징에 모여들어서는 낮에는 마장놀이를 하고 밤에는 룸사롱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밤 룸사롱으로 기어들어가서 아가씨를 놀아대는 이것들이, 또 웃기는 거는 룸사롱에서 여자를 찾는 거는 찾는 거고 또한 수중에 항상 쇼산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여자들 수발 없이 수컷들만 다니면 뭐 멘즈가 아니다나 뭐다냐 하면서 말이죠. 자, 너희들 이 카드를 받아라. 이건 중국 은행이 블랙카드인데 이거 한도가 없는 카드거든. 그러니 너희들 이 카드를 갖고 마음껏 긁어도 된다. 에? 아예 그 왕후징의 백화점을 통째로 사들여도 아무런 문제없는 카드다, 이 말이다. 네, 이토록 통이 크게 큰 소리를 제칠 수 있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 전 중국 10대 재벌 중에 하나인 하지대니 왕룡짱이 아니겠습니까? 네, 왕룡짱이 1년에 아무리 못 벌어도 20억 위안씩은 벌어들이는데 뭘 못하겠니? 에? 여기 사모님들을 모시고 쇼핑이나 마음껏 해라, 찐레나. 여기서 우리 왕룡짱이 첩에 관하여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름은 찐렌이라고 그 시절에 신인 배우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크게 날리기도 전에 왕룡짱이 눈에 들어서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왕룡짱이 첩들은 다른 첩들에 비해 성질이 좀 다른데, 왕룡짱은 정확히 얘기하여 본처가 없고 이 첩만 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9명이 여자들과 다들 결혼증을 냈었고 이혼을 해서 이 똑같이 공평하게 전부인 신분을 줬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 돈이 흔해 빠진 것들은 희한하게 놀죠. 그 중에서도 이 진렌이란 여자는 배우 출신이라 이 얼굴과 몸매도 매우 출중했었고 또한 그 왕룡짱한테 아들과 딸을 쌍으로 낳아줬다고 하는데, 하여 왕룡짱이 이쁨을 제일 많이 받는 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오후 4시쯤이 되었었고 겨울이다 보니 이 눈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쇼산들도 다들 자신이 주인 신분을 따져서 논다고 합니다. 두청 따즈 우수왕보 다들 공산당 이세들인데 왕룡 짱 같은 보통 신분이 첩이 그 중에서 잽이라도 되겠습니까? 하여 찐렌이 헤헤 거리면서 다른 사모님들을 정성껏 매시면서 운전대까지 잡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 찐렌이란 여자는 그 하얼빈에서 맨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줬었지 언제 친히 운전을 해봤었겠습니까? 원래 운전이 별로인데 거기에다 또 높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운전을 했었다고 하는데, 또한 곁에 사모님들을 말동무를 해주면 키득키득 쨉쨉거리다가 그만 어마어마 이 반응이 늦었다고 하는데, 마침 그날 눈까지 내려서 이 끼익 하고 미끄러 지나가다가 그만 쿵 하고 앞에 차를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내 안에서 또한 눈이 내리는 날이다 보니 이 차량 속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록 접촉사고라고는 하지만 다들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깜짝 놀랄 뿐이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여러 사모님들 괜찮으신가요? 진레는 너무나도 놀라서 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이 갑자기 쾅쾅쾅 뭔가 이 차문을 쾅쾅쾅 냅다 걷어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야, 이 차 안에는 다들 여자들밖에 없었고 다들 겁을 먹고는 이 밖으로 내다보는데 말입니다, 그때 뭐야 저거, 뭔 새파랗게 어딘 아가씨가 빡쳐놔서 지금 자신이 하이힐로 그녀들이 차량을 쾅쾅쾅 냅다 내리가는 게 아니겠냐고요. 하, 어이가 없네, 저 XX가 쾅. 네, 그 왕룡짱이 첩질내니 그새 잠는 쾅 하고 열면서 기세등등하게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XX가 지금 미쳤나 이게? 에? 지금 이게 누구 차량인 줄 알고 니네 깔따구가 누군지 아니?
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찔레는 왕둥짱이 9명이 첩 중에서 제일 아끼는 첩이잖아요. 하여 왕둥짱이 오냐오냐 해줘서 그 하얼빈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 네, 여기 공산당 이세 어르신들이 여자들 앞에서는 개뿔도 아니지만 너 까질게, 어이 짜. 네, 그 찐랜이 그새 다짜고짜 그 시비를 걸러온 여자의 뒷바망이를 짱 하고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이 찐랜도 웬만한 성격이 여자가 아닌 듯 싶었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앞에 차에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덩치가 곰 같은 나그네가 나오는 거였다는데, 이놈은 딱 봐도 전문 훈련을 받은 보디가드 같아 보였었는데 다짜고짜 그 찐랜이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짱 하고 후려가기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 곁에 다른 사모님들이 뜯어 말리려 했었는데, 네,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그 아낙네들 한 번만 더 나서는 게 있으면 똑같이 처리해준다.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모님? 그 덩치남이 앞에 차에 여자한테 묻자, 네, 뭘 물어보니? 에? 간에 에미도 못 알아볼 정도로 냅다 깨부숴라. 예, 이거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곰 같은 놈이 찔레는 짱짱짱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것도 모자라서 또 쿵쿵쿵 이 돌덩이 같은 주먹까지 날렸다고 하는데, 네, 그러자 요 갸녀린 찔레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때리는 대로 다 얻어맞고는 축 처져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네, 그 콧대 높은 베이징의 놈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중국의 사람들은 다들 이 베이징의 사람들을 네 가지가 없는 것들이라고 싫어하는데, 그 찐랜이 피투성이가 된 꼴을 본 리엔홍이 우쭐거리며 한마디 했다는데, 그 사투리들을 보아하니 너희들 저 무식한 동북에서 온 것들 같은데, 뭐 달통이 안 된다면 어디 한번 찾아와 봐라. 네, 요 앞에 예두 나이트의 리엔홍이다 이것들아. 네, 이 네 가지가 없었던 리엔홍이 그치 주동적으로 자신이 신분을 밝힌 거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끝내고 떠났더라면 아마 요번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 그냥 우연하게 짱짱짱 쾅쾅쾅 하고 냅다 때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찾는답니까? 하지만 이 리엔홍이 요 동북에서 온 총것들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첩들은 죽어라 얻어 터지고 있는데, 과연 그 나그네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것들은 아직도 네 명이서 모여 앉아서는 마장놀이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야, 그 내 앞에서 짜오싸니 타짜수작 같은 거 부리지 말라. 에이, 내 좋아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삘릴리 전화가 오는데, 왜? 아이고, 이거 어떡해? 대기 여자가 금방 얻어맞았어. 여기 왕후진 길거리 한복판에서 말이요. 그러자 뭐라고요? 왕동장이 발뜨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지금 어딘데요? 중앙인민병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당장 달려갈 테니 사모님들 조금만 먼저 신경 좀 써주세요. 사실 이나 쪼웨나니 곁에 있었더라면 또 멋있게 해결하겠는데, 저번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웬난이 총에 맞았잖아요. 웬난이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했었고 그 하얼빈의 병원에서 이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뭔 일인데 룽장아? 이 곁에서 뚜청과 따즈 우수앙보가 걱정되어 묻는데, 이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이것들이 글쎄 이 마자판을 와다닥 뒤엎으면서 발떠나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작도 함께 노는 사이인데 싸워도 함께 싸워야지. 야들아 가자! 그렇게 이 네 명이서 차량 한 대를 잡아타고는 냅다 병원으로 달렸다고 하는데, 이어 어디야? 응? 내 쇼산이 어디 있니? 근데 아이쿠야, 이 괴물같이 얻어 터진 여자 이거 뭐야? 우리 애기 찔레는 이 대체 어딨냐고? 네, 그 왕둥짱은 맨날 살을 부비고 살았던 찔레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 얻어쳐 맞았다고 하는데, 낸다! 내가 바로 찔레입니다! 그러자 왕둥짱이 한참 동안 입이 떡하니 벌어져서 구경을 하더니 이 급기야는 이를 뿌드득뿌드득 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내 여자를 이렇게 만든 놈이 어디 것들이라고? 아까 요 앞에 예두 나이트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두 나이트? 사실 왕둥짱은 별로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 그 찐레는 때렸던 여자가 예두 나이트랑 원수가 있어서 된 거라면 어떡한답니까? 그렇게 이 네 명은 먼저 확실하게 맞냐 잘 알아보느라고 그 문제의 예두 나이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었고 손님들이 한상한상 들어오던 시기였다고 하는데, 너희들 사자 어디 있니? 가서 빨리 기어오라고 해라!
이 네 놈은 들어가자마자 꽥꽥 소리를 질러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야 이것들. 네 여러분, 만약 여기에 쪼에난이나 탕리창 같은 놈이 한 놈만 있어도 얘기는 달라지겠는데, 근데 이 약해 빠진 것 같은 이것들은 뭐죠? 내가 여기 매니저인데 나랑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뭔데? 그러자 어쭈? 이놈 태도 좀 보소. 두청이 묻는데 너희들 사자의 쇼산이 혹시 붉은색 벤츠를 끌고 다니냐 하고 그러자 붉은색 벤츠? 그거 우리 사모님 차인데 왜? 그러자 곁에서 왕룡짱이 짱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였다고 합니다. 오호 맞았네 맞았어. 그 에미 나이들 당장 나오라고 해봐라. 에이? 또한 그 곁에 보디가드란 놈도 함께 나오라고 말이다. 아니 그깟 자그마한 교통사고 때문에 내 왕룡짱이 여자를 때려? 너희들 장사하기 싫으냐? 내 이 곁에다 한 5위에는 미쳐서 더 큰 나이트를 한 채워봐. 그러자 말입니다. 이 매니저가 이놈들을 자세히 훑어보는데 네. 온몸에는 최고의 명품들로 쫙 차려입고 요 귀티가 팍팍 나는 놈들인데 돈들은 좀 있는 놈들 같아서 그 리엔홍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예 사모님 여기 웬 나그네 네 명이 사모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오후에 그 차 사고 일 때문에요. 네네. 예? 어떤 놈들이냐고요? 이 옷들은 뻐지르르하게 차려입었는데 다들 비실비실해 보이는 놈들입니다. 그러다 비실비실? 네, 그 매니저라는 놈이 그시 딱 그 뚜청 왕룡짱 따즈 면전에 대고 이 내리까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예? 어떻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툭 끄는 매니저 이놈이 손을 허이허이 저으면서 또 호출기로 얘기도 하는 거였다는데 보안팀 보안팀 빨리 나와서 이 쓰레기 청소나 좀 해라. 그러다 뭐 쓰레기 청소? 이놈이? 네 하지마 이때 이 호출기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제 수십 명이 칸창자들이 우두두 몰려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매니저라는 놈은 뭐 흡사 벌레를 보는 듯이 쩨쏘하게 흘려보면서 이 손을 허이허이 젓는 거였다는데 그 뜻인즉 너희들 같은 것들하고는 뭐라고 말하기도 시끄러우니 저 멀리로 꺼져라고 말입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그 뚜청이 욱하며 달려들려 했었지만 야야 이 곁에서 따즈와 왕룡짱 등등이 겨우 말리면서 들여나갔다고 하는데 뚜청이야 젊은 피라서 막 충동한다고 하지만 이 노련한 따즈와 왕룡짱은 다르겠죠. 이어 바깥으로 쫓겨난 뚜청이 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발까지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할 때 힘이 없는 노백성이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또 그냥 끙 하고 앓으면서 이 자신이 신세나 한탄하고 말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내 이 나이트를 박살내지 않으면 내 뚜청이 이제 이 바닥을 든다. 다들 들었니? 에? 왜? 뚜자이니? 내다 뚜청이. 이 뚜자이도 전에 쪼에난 이야기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베이징 하이덴 구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바지인걸요. 뚜자이야 내 지금 시청에서 이거 맨즈가 발바닥이 되었다. 그래서 니 오게 아이 오게. 네, 이 뚜자이 같은 건달 바닥에서 노는 놈들이 뭐 때문에 잡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 뚜청과 따즈 같은 공산당 이세들이 뒤를 봐줘서야 목숨이 붙어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청거. 저 금방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끄는 뚜청은 그래도 이 마음이 놓이지를 않은 거였다는데 혹시 예전에 뚜자이를 불러서 일을 봤었을 때 이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한계 구역이 강바즈라고 굳게 믿고 뚜자이를 불러서 한 멋있게 밀어보라고 했었는데 어떠했었죠? 이 멋있게 한 밀기는커녕 뚜자이 이놈이 구구절절 온 하루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 진짜로 쪼에나 일당이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 놈들한테 밀릴 수도 있었겠는데 근데 이 오늘은 쪼에난도 없고 하니 어떻게 기름이 넣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지금 이 뚜청은 이제 주먹으로 쓸만한 게 그 하얼빈의 쪼에난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전화기를 빼서는 어디론가 띠띠띠띠 눌렀다고 하는데 최즈광이니 내다 뚜청이. 이 최즈광이란 펑타이시 흑사회 강바즈였었는데 그 뚜자이와는 완전 정반대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97년도가 되어서야 흑사회에 발을 붙였는데 불과 1년 만에 전체 펑타이 구역을 통일해버린 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최즈광도 이제 더 클라면 뚜청 같은 든든한 백이 받쳐줘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겠죠. 하여 그냥 뚜청한테 잘싸 붙었었고 뚜청이 일이라면 뭐든지 다 뛰어드는 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형님. 어나 감히 이거 베이징에서 내 큰형님과 한연애 한다는 겁니까? 저 가서 그놈이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버릴게요. 이 최즈광이라 놈이 왜서 갑자기 커졌냐면 이놈이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놈은 베이징에서 제일 큰 아파트 관리 회사를 갖고 있어서 수중에 3천여 명이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말이었죠. 중국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받고 관리해주는 회사는 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데 보통 다들 성질 머리가 더러운 깡패 근단 놈들을 고용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서 억지로 관리비를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러한 양아치 같은 놈들이 수하의 직원으로 수천 명이나 있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이 최즈광이 한마디만 던져도 200명이 주먹들을 모으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최즈광이라 놈은 실력에 비해서 이 담력은 매우 별로였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200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이 살벌한 조폭 두목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이놈은 사람을 죽이기는 커녕 진짜로 총을 쏴야 되는 큰 싸움에서도 이 슬슬 피해 다니는 아주 그냥 야가 빠진 놈이라고 하는데 하여 이 최즈광은 비록 흑사회 조직죄로 나중에 경찰에 잡혀 들어가지만 총살을 받지 않았었고 지금은 나와서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최즈광은 두드림에 소리만 엄청 큰 이 빈 깡통 같은 놈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놈도 쓸모는 많겠지만 그래도 그 뚜청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뚜청이 마음을 제대로 든든하게 해줄 이 강력한 주먹이 따로 필요하겠죠. 뚜청은 또 세 번째로 어디론가 띠띠띠띠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뚜청이 마음에 딱 맞는 그 하얼빈의 쪼외남 같은 건달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